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 가운데 일곱 명의 이름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 아시아까지 또 이 예루살렘에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여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로마서 15장 25절 26절 사이에 보면 이 마게도냐 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하고 14절,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그런 헌금 전달의 목적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었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9, 20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가게 되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19절,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9절 말씀,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경우와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지금 디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는 것. 21절 말씀에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함에도 조심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착하게 좋은 일이라고 선한 의도로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조심하는 것, 선한 일을 함에도 조심하는 것, 좋은 일 가운데 또 사탄의 역사가 함께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또 다른 사람이 혹시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그런 조심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 다른 지역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도 거기 있었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도 있었고 아시아 사람도 있었고 이런 여러 지역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쁜 일은 우리가 할 때에 경각심을 가집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경각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선한 일에도 어려움이 끼어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두고의 죽음입니다. 7절부터 12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론을 밤중까지 계속 하게 될 때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두 사건을 모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모방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엘리사를 모방하였는데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 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로 기도했냐면 원하건대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을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거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죽었다라는 말 dead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 alive인데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기고라는 이 청년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는지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 중간에 있었는 것이 그 위에 엎드려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시야로 보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이런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나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야로 보면 아니다, 살았다. 변화가 가능하다.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 데 대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와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야로 보고 있을까? 육신으로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야로 보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이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럴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거지, 그를 보고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죽었다, 소경이다, 그런 것이 큰 문제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다, 어려움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망하는 것에 앞서서 이게 끝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에서부터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이런 관점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위에 엎드려, 이것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에 직면하여서도 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끝났다. 더 이상 우리가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드릴 때에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또 기도는 관계의 표현이다. 믿음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들이 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제한적입니까? 아니면 모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제한을 시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 될 수 있을 만하면 포함시키고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제외하고 그냥 내 노력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경처럼 죽었다고 보여지는 환경에서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내려가고 아시아에서 더 지체하지 않고 16절을 보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에베소라는 곳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웬만하면 바울 사도의 그 여정을 보면 이전에 지나왔던 곳을 다시 거쳐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대충 바울 사도가 택하였던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중요한 도시를 지금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에 들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갔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한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게도냐 지방에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빨리 그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모였다 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유대인의 회당이든 어떤 곳이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요. 또 그가 행하고 있던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이 제3차 전도 여행에 그 보고를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긴급한 일의 횡포, 티르니라고 부르는데 그 긴급한 일의 횡포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또 긴급하다고 막 주변에서 요청하는 일, 그런 일들에 우리가 관여되어 있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긴급한 일의 횡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먼저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까? 먼저 해야 할 일, 이 해야 할 일은 프라이오리티입니다. 무슨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돌아보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일 또는 긴급한 일에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또 중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그런 행보를 디뎠는가,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의 시야로 보고 있을까,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여전히 보고 있을까, 그런 것들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